카레님, 고아, 안녕하세요. 좋아, 한번 이겨보겠어. 고수분들 상대하기 전에 가볍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축하, 축하. 재밌겠다. 야, 10만 원이 넘는다고요? 비쌌네? 자, 됐어, 됐어. 좋아. 짠, 오, 벌써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위험해. 위험하다고. 그렇게 공격을 막 하면 좋지 않아. 공격을 막 하면 좋지 않다니까. 와, 이제 시작해볼까? 잘하는데? 야, 되게 잘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그냥 죽겠는데? 야, 몸풀이 당하는 건제 쪽이었고요. 봐주면서 해. 아저씨가 많잖아, 우리 시간 많잖아. 우리 시간 많잖아. 시간 많잖아. 위험했다. 와, 위험해. 야, 위험했어. 쫄깃쫄깃해. 그치? 아, TCP 타워 쌓는 게 그렇구만. 고스란이랑 다르구만. 봐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대편이? 야, 장난 아닌데? 야, 뭐야? 살려줘! 야! 졌는데? 야, 그러네. 타워 자체가 다르네. 자, 깔끔하게 졌습니다. 원래 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들어오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겁먹어가지고 바로 방만된 거 아니고요. 와, 근데 어렵다. 아, 전에 사이트 주셨던 분 다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사이트 복사를 못 해놔가지고 어디서 연습해야 되는지 못 봤는데. 원래는 맞으면서 배우는 거 맞아요. 들어오셨다. 더니스트입니까? 일단 1대1 한번 해볼까요? 들어오시는 겸. 아, 네, 알겠습니다. 실력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데데데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우울해요, 고스나리. 유튜브, 저기, 구독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물론, 재미가 없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지만,
괜히 뭔가 우울합니다. 이 우울함을 극복해줄 여러분들 찾고 있습니. 자, 뿅! 야, 잘하시는데. 가자! 벨을 먹어. 어, 왜요? 어쩌다가. X랭크가 되었는데 3일 만에 벨을 먹어 랭크가 없어졌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얼른 들어와요. 하지만 실력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B랭크 뉴비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고스나리도 뉴비죠. 배는 풀렸는데, 네. 어, 안녕하세요. 랭크가 강제로, 진짜요? 네, 친왕님 말씀하세요. 거기 맨 아래에 있는 그것 좀 끄면 뭐? 거기 맨 아래에 있는 그것 좀 끄면 안 돼. 뭐요, 뭐? 뭔지 알아야 그지? 아, 리그 30판 돌려야 돼. 아, 맞아요, 맞아요. 리그 30판 돌려야 돼요. 맞아요. 이거 광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광고는 제가 끄질 못합니다. 광고를 얘기하시는 거면은, 예. 네. 네, 엑스표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자, 고수분은 좀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뉴비 양성소 고스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줄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슬픈 고스나리에요. 좋아. 이 슬픔을, 이 분노를 이 판에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야, 이거. 야, 잠깐, 공격이 많아, 왜 이렇게 공격이 많아요. 어, 무서워. 야, 무서웠어, 진짜. 어, 아! 잘못했다. 안 돼! 파이유크님. 컴피그의 테트리오. 아, 진짜요? 아, 있어요? 파이오크님 감사합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끄겠습니다. 나 있는지 몰랐죠. 오케이, 역시. 야, 봐주시면서 하시는데, 야, 이제 고수분들 들어오면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야,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폰이다, 이런! 야, 딱 봐도 뭔가 모양이 계속 보이네. 야, 드디어 이제 시작인 건가? 야,
잠깐 광고 좀 끄고 올게요. 잠깐만요. 광고 바로 끄고 올게요. 컴피그 테트리오 데스크탑. 잠깐 볼게요. 컴피그 데스크탑. 뭐예요? 맨 아래?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건 돈 내는 건데? 돈 내는 건데? 돈 내는 거네.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그냥 노 하면 돼. 아, 그래요? 노. 아. 일단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 오! 노 하면 되는구나. 후원하면 광고가 제재. 아. 후원하면 광고가 제거된다는 것이 알린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눈에 가시었던 오 1111님이 오셨다는 것은 엄지님이 오셨다는 얘기네. 성장한 고스나리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뉴비 양성소 고스나리 방송. 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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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먼저 많이 공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 전매 특허입니다. 전매 특허예요.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하지 마! 하지마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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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아, 크라운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또 죽었어. 제일 먼저 죽었네. 처절하게 고씨님이. 겨울 테마라서 소리가 작을걸요? 아, 진짜요? 아. 고스나리, 아, 연습을 못한 게 티가 나긴 나는구만. 보면서 학습을 해야겠어, 학습을. 그니까요. 나도 빨라야 되겠는데? 이거는 레슨 받아야 되는데. 아, 진짜요? 저는 느려요. 가장 느려요. 진짜요? 아니, 이게 테트리오 못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믿지 못하겠죠. 푸제카의 저는 응애입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느낌? 믿지 못하겠죠. 이랬는데 초고수분 나타나고 막 그랬더니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야, 진짜요? 성장한 날이 잘 봄, 꼴찌 날이 아니에요. 원래 잠깐 몸풀이로 잠깐 한번 맞는 겁니다. 내 방어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이 정도 방어력이구나 이제 감 잡은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꼴찌 날이가 이제 실력을 제대로 쌓는 거죠 이제. 근데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누구야? 누군데 고스나리가 오자마자 공격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다큐에서 관명 찾자고요. 일단 내가 먼저 없애다니. 좋아, 나쁘지 않아. 빠르게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생각을 하지마. 생각을 하지마. 생각을 하지마.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최후의 선전자? 그렇다는 거는 고시나리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아! 없다는 얘기인가? 아, 진짜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잠깐 소진님 아, 너무 세잖아. 좀 약하게 좀 때려줘요. 약하게 때려줘, 약하게.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너무 세게 때리니까 고스네가 정신을 못 차리겠잖아요! 어머. 잠깐. 안 돼! 잠깐. 슈크렘님은 깎기 잘 맞아요. 엄지님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 자라나기를 꿈꾸겠습니다. 저 뉴비인데요. 그럴리가, 대회까지 나가셨잖아요. 물론 종목이 달라서 약간 운이, 종목 운이 좀 안 좋았다는 게 약간 단점이긴 했지만 그래도 잘하셨잖아요. 아, 젠장. 어, 위험해. 자, 왔기 왔는데 어,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오늘따라? 야, 위험해. 어, 누구예요 자꾸 공격 이렇게 부지런히 하시는 분 누굽니까? 어? 고스나이도 좀 살려주시고. 어, 그러시라고요. 고스나이 지금 망했다고요. 우와! 그 한 분이요, 히로님이라고, 히로왕님이요. 요즘에 잘 지내신대요, 그분은. 네. 아, 진짜요? 요즘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도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요? 저기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그래요. 좀 슬퍼요, 고스나리. 구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하면 할수록. 이거 방송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진짜 갑자기 분위기 이지암구. 진짜 야 저게 된다고? 야, 저게 한다고? 야, 역시 고수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시다니까. 야, 이게 살았어. 아, 저렇게 일부러 저기 T자 이렇게 내는구나. 아, T자 연습해야 되는데. 야, 봐주시면서, 최대한 봐주시면서 지금 하고 계셔. 야,
딴따라란 딴딴따란. 과연 어느 분이기? 오, 실수하셨죠. 야, 와, 와.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기대가 됩니다. 야, 딱 마침 저게 나오는 게 신기하다. 야, 역시 고수분이셔. 와, 잘하신다. 고스나인 한판 이기고 싶다. 전부 태그를 안 해놓으면 고인물. 어, 태그 했는데? 어디? 태그 테트리오. 테트리오. 오케이, 테트리오 태그 해놨습니다. 오케이, 확인했어. 이제 막 고수분들 막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테트, 아, 점 빼고. 일단 방심한 사이에, 채팅하고 있는 사이에 시작해버리기. 스킬입니다. 고스나리 스킬. 필코미 안 돼요. 또 제가 주문 걸어드려야 됩니까? 전에 제 주문으로 인해서 5성이 바로 나왔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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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저런 실수가 나오지? 왜 자꾸 저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 있지? 와, 공격 아프다. 공격 진짜 아프네요. 아! 아, 왜 이래, 고스야. 고스야, 왜 이래, 진짜. 아, 고스야,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지, 오늘따라? 답답하구만. 와, 위험했어요. 와, 아직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털지마. 안돼. 와, 퍼클 실패. 아, 그래요? 안 나오시던데요? 아, 그 멸치님, 엄지님, 멸치님 아이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리운 아이디. 우리 모두들 성공할 거잖아요. 내년에는 진짜 어떤 컨텐츠로 나가야 될까? 계속 이 게임 컨텐츠로 나가도 괜찮은 걸까? 아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그냥 그리운 이름이라고요, 그리운 이름이라고요. 엄지님 화이팅! 멋진데? 어, 페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잠깐 왔다 가셨죠, 잠깐 왔다 가셨어요. 계속 쭉 계시진 않았고. 아,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이제. 어떤 컨텐츠를 가야 될까. 그리고 나서 안 오셨죠, 예. 모에모에를 받고 나서부터 안 오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계기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멋진데? 뭐, 엄지님 잘하잖아! 엄지님 왜 뉴비라 그래요? 잘하시는구만. 어, 아니요. 아,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야, 아깝다. 고스나리아, 뭐, 항상, 테트리오 하게 되면은, 관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관전자는 고스나리라는 걸, 예, 고스나리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는, 자리가 있어요, 제 자리가. 제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요. 제 자리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착석하는 거에 바로 고스나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관전자. 알겠습니다.
아 그러셔도 되고요. 저기 뒷좌석 아니 그래도 고스나니까 그래도 스트리머인데 앞자리 가서 봐야지. 그래도 뒷자리 가서 보라고 하면은 고스나리는 뭐 어떻게 하라고. 엄지님 감사합니다. 뒷자리는 잘 보여서 안 돼요. 아 앞자리가 더 좋지 않나? 보통 저기 아이돌 콘서트 같은데 가면 앞자리가 가장 비싸고 뒷자리가 제일 싸고 막 그러지 않나? 뒷자리는 안 보이니까 사람이 쩌물어 보이면은 돈 1,000원 줘도 안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광고 안 나오니까 좋다. 아 뒷자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니까 좋은데 작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어 링크 방금 링크 드렸는데 엄지님께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죠. 귀가 말합니다. 또 목소리 이상하게 나오나요? 아니죠. 깜짝 놀랐잖아요. 아 지금 노이로제 걸렸어. 얼른 들어와요.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구경해요. 누구? 이분 누구? 야 장난 아닌데? 레벨이 장난이 아닌데? 4일 뒤면 네 4일 뒤면 내년이죠? 네 접니다. 아 야 엄청난 고수의 포스가 느껴지는데 야 제가 부르지 말아야 될 분을 부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고스나리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수! 자자자자자자 아이고 이런게 아닌데 이런게 아닐게 야 야 누구세요? 누가 자꾸 고스나리 공격해요? 아비오 됐어 좋아. 아 죽는 줄 알았네. 고스나리가 이제 점점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어. 기어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어 올라가면은 끝장입니다. 지금 끝장납니다. 기어 올라가는 순간 고스나리가 고삐가 풀리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은 긴장을 하지 않고서는 고스나리 방송을 임하실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네 아이고 아 제 긴장은 제가 해야 됐고요. 네 누가 남은 거야? 야 어려워요. 고스나리가 이긴다. 이길 거야. 내가 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 요. 이겼다. 준우님 고 안녕하세요. 저 그 이거 컨텐츠 뭐 어떤 거 컨텐츠 다양하게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고스나리가 드디어 관전자에서 도전자 챌린저로 바뀌었습니다. 준우님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에 오시고 이제 자주 오시는구나 우리 준우님. 네 검은콩님. 그니까요 여정 위에 재채빠요 어디? 나린이 그러면 잘될 새해잖아요. 돌아보는 느낌 방송했다고 하는 게임 다시 하는 건 아 그니까 추억의 게임을 다시 해보자 이런 거구만. 나쁘진 않은데 주말에 제가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아직 도키도키 얘기하지 마요 진짜. 와 그 충격이란 말이야. 아직까지 내 컴퓨터에 아직까지 깔려있는 것도 신기해 지금. 아 도끼도끼 두근두근 도끼도끼 이런거 하지 마요 진짜. 와
충격, 아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그거. 아 그거 뭐 연애 시뮬레이션 다니고 그거. 야 어쩐지 경고 떴을 때부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 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진짜 두근두근 때문에 지금 말렸잖아요. 두근두근 때문에 말렸어요 지금. 토끼 토끼 딴딴딴. 아 진짜 진짜 야야 토끼 토끼 야 이거 고스나리가 이기겠는데 이거. 예. 잠깐만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자 고스나리야 흥분하지마 침착해야지 이긴다 침착해 고스야 침착해 와 위험하다 야 됐어요 이거 아니야 잠깐 아직 이기기 전이 아아 젠장 아 왜 저렇게 졌지 아 아 왜 저렇게 졌지 와 죽는 줄 알았다 가시오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자 야 오직 모니카만 이기지 말아요 진짜 네 와 봤죠 야 축축 감사합니다 고스나리가 성장하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테트리오 방송을 좀 자주 해야겠는데 네 뭔 소리예요 저 맞아요 네 당신 누구요? 저 고스나리 맞아요. 크라운님 다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다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고스나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지. 아 절대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합시다. 레알 신경 이념. 그러지 마요. 고스나리 죽일 셈입니까? 아니 잠깐 검은콩님 말씀 못 봤어. 잠깐 아니야 무시한 게 절대 아니야. 잠깐만요. 제가 위에 올라가서 읽어볼게요. 끝나고 나서. 잠깐만 오 큰일 날 뻔했다 아니 왜 자꾸 이렇게 공격이 매서워요 그래서 저도 공격이 매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 잠깐 좋아 점점 빨라지고 있어 좋아 기어 높입니다 이제 기어 높여서 가자고요 기어 높여서 갑니다 아 잠깐 아 왜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오 잠깐만 왜 이렇게 공격이 매섭지? 왜 이렇게 공격이 매서워요
잠깐 잠깐만요. 잠깐 지금 위에 올라가서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검은콩님이 두근두근도 배그도 나리님 나리님 고바스보 하면 아니거든요. 어떠신가요? 라고 하셨네요. 검은콩님이 네. 아 친양님은 아 위세 위에는 책도 다시 봐주세요. 컨텐츠 해볼래요? 무슨 컨텐츠지? 다 이 2D랑 연애할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현실 3D랑 연애 절대 이거 다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네. 우와 현실에서 안 되니까 2D 캐릭터 사귀는 거 아니에요. 예 현실에서 안 되니까 현실에서 안 되니까 2D 캐릭터랑 사귀는 거 아닙니까? 저의 편린을 건드 편린 아니 영린을 건드셨죠. 평린이 아니야. 어 뭐야? 바로 죽었어. 제가 이렇게 빨리 죽은 거는 여러분의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거를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다른 거 읽으라고요. 그게 가장 임팩트가 컸는데. 네. 뒷자리 아 진짜 아니 잠깐만 더 밑에 어디 컨텐츠 세 가차는 아 가차 게임대 재화를 다 쓰면서 가 고스나리 돈 없어요. 고스나리 돈 없어요. 새 컨텐츠로 나리미 하시는 모든 게임 중에 가차로 되시는 거 재화 다 털어서 해보시라고요. 글쎄요. 제일 안 끌리는 제안이긴 해. 아, 뭐야? 뭐 깜짝이야. 일단은 컨텐츠 아이디어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저기 곡 같은 거 하실 거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남겨주셨어. 편집하실 분 저기 네이버 블로그 가가지고 어떤 거 하시고 싶은지 네이버 블로그에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저게 이렇게 또 산다고?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작성해달라고요. 야, 자, 한번 다들 진심 모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들 진심 모드를 한번 해주시게 됩니다. 로그인하기 귀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야 작업이 되지. 아니 티가 안 나오네 망겜. 자 성장했다. 고스나리 이렇게 맞고 성장 안하면은 이상한거야. 자 됐어. 성장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둔 다음에 이런식으로 두고 이런식으로 더해서 이런식으로 두번 공격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약한척 잠깐 보이다가 이런식으로 한번 더 땡겨주고 이런식으로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줘서 40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매겹게 공격 한번 해주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렇게 매겹게 공격을 당해 한번 당해주고 뼈를 치하고 살을 먹는다. 아 위험해. 아 눌렀잖아. 자 진심 모드는 오프로 시켜주시고 예 봐주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진심 모드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야. 오늘은 또 16이 초고수분 안 오시나? 테트류 연습하려면 링크 타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전에 제가 그 링크를 복사란해가지고 연습을 못했어요. 그쪽 들어가서 연습을 했어야 했는데 아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실력이 그냥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 큰일났네.
아니 자꾸 고스나리를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스나리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잠깐 이렇게 힘들어. 이거 좀 힘든데. 와 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오 잠깐 오와와와 무서워 무섭다구요. 무서워요 고스나리. 무섭다구요. 무서워요 헤 고스나리 성장했구만. 나쁘지 않아. 아 괜히 했다. 뭐 꺼내면 안 됐었는데. 됐어 나쁘지 않아. 자 생각을 하지마. 생각하지 말고 본능대로 가는거야. 본능대로 가서 이겼잖아. 그치? 야 이거 이럴 때 짝대기가 또 잘 나와요. 저 봐주시면 사실 거죠? 아이고 이거 봐주시면 사셔야 돼요. 그래도 골스나리가 이렇게 대미를 한번 장식을 해드리는 약간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위험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망한 것 같고요. 예 망한 것 같고요. 아 위험했어. 와 죽는 줄 알았다. 어떻게 살았네. 오 위험해. 왜 이렇게 빨라. 아직 이 스피드까지 감당을 못하는데. 너무 빠르잖아. 괜찮아. 그래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 아, 오케이.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따, 사람 많네. 얼른 들어와요. 고스나리의 도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지. 오! 다들 오셨고요. 고수분들끼리 오셨어요. 이거 12분 감사합니다. 좋아. 근데 한 가지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 임파선염. 임파선염이 뭐예요? 왜? 어디 아파요? 아 어떡해.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이따가 무슨 증상인지 알려줘요. 갑자기 고스나리가 지금 각성을 해버렸습니다. 각성을 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고스나리 각성했어. 임파선염이 뭐지?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나쁘지 않구만. 고스나리가 점점 실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김어치!
어 잠깐 아니야. 이런 건 아니었다고. 어 죽겠다. 아아 와 샤넬 형도 엄청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는 고스나리에요. 저기 일전에 저한테 링크 주고 여기서 배우라고 하셨던 분 있고 링크 다시 한 번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링크를 저장을 해놓는다고 해놓고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연습을 못했어. 인파선염이라고. 인파선염 뭐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야 근데 잘하신다. 아 아 다행이다. 그래도 완치가 예 완치가 되네요. 그래도 한 2-3주 2-3주 있으면 완치가 되네. 예. 광고의 타이밍 얘기하지마 이런 뜻인가? 광고가 기가 막힌데? 광고 끝! 야 위험해 아이고 좋아요 지직 오 점점 많아져 아주 좋아요. 열나니까 밖에 나왔는데 아니 뭐지 만나는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요. 우리 열이 날수록 뜨거운 데에다가 지져야 열이 내려갑니다. 바이러스를 열로 녹여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거는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세요. 바이러스는 열로 써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이 고스나리가 책임지고 싶지만 네, 책임질 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한 스트리머가 아니기 때문에 유명해지면 책임지겠습니다. 야 위험해요 자 위험합니다. 점점 빨라져야지 기어 올립니다 아니 저만 올린다고 올리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올리지 마시고 조용히 자 저만 올립니다. 저만 올릴 거예요. 사기캐 고스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나쁘지 않아. 이런 식이구나. 오케이 어쩐지 어떻게 하니까 안되고 어떻게 하니까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저렇게 하는 거였군. 저 확인했어. 어! 뭐야! 이 와중에 실수가 나오다니. 어! 언제 가나! 어 잠깐 가라 아유 뭐야 망했다. 안녕 아 뭐야 이렇게 남았는데. 데스참을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아 진짜요? 누구의 어느 분 방송이에요? 다 55분 최우영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기억 아니야 줄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네 알고 있으니까요. 네 효영님 어서와요. 잘 오셨어요.
자, 얼른 들어오시고요. 이제 진짜 기어 올라갑니다. 곧 시나리 기어 올라갑니다. 어느 애니메이션 나오는 기어 세컨드 가겠습니다. 기어 세컨드 갑니다. 왜 안 들어오세요? 아, 그건 좀, 아, 그건 좀. 적당할 때 고시나리에 컴플레인 거시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네. 와, 한번 나가셨어. 왜 나가신 거야? 등급 중.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고시나리 보시면서 등급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 오셨다. 드디어 고수분이 오셨구만. 자, 다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고수분이 오셨다고. 이게 아닌데. 오, 슈프림 님도 오셨다. 됐다. 이런 식으로 한, 아니지. 이런 식. 그렇지. 아직까지 티스핀이 익숙치가 않아. 오호. 어디서 고스다리한테 공격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고스다리 아파요. 아프다고요. 그러면 이제 병은 좀 많이 났으니까 좋은데 아프다고요. 여러분 공격 하나하나가 진짜 칼이야, 칼. 진짜 아파. 뭐지? 들어오신 건가? 아직 감을 못 잡겠어. 아니야! 잘못했다. 아, 젠장. 많이 떨어졌죠, 점수자. 왜, 아, 안 돼. 야, 그래도 2위까지 갔습니다. 오, 드디어 8분. 아주 좋습니다. 아, 카이모노님 어서 오시고요. 사실 바꾸는, 여린 나도 6포 맛있지. 오, 시크램님 오셨고요. 드디어 이제 왕중왕전 갑니까? 아, 피멍 진짜 아픈 곳을. 아, 그치. 아,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고통은 알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시다.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이 매서워? 됐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어이, 그 공격이 아주 틈틈이 잘 오고 있어요. 자근자근 오고 있어요. 고스나리가 죽지 않을 정도로의 고통만 이렇게 주시는. 네, 아니, 잠깐, 오케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 야. 잡았다! 아, 안 돼! 아, 키보드 바꿨어, 아. 어떻게, 아프시면 안 돼, 여러분. 예, 고인물분들 이제 들어오셨어요. 고인물분들의 쉼터 고스나리 방송. 테트리오 방송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안 계시더라고. 계시긴 계시는데. 야, 진심 모드. 야, 고수분들 보고 배워야 돼 진짜. 그니까 너무 빨라.
3등 만족 그러지 마요. 이왕이면 1등도 만족하셔야지. 우리 엄진이 할 게 있어요. 고스나리와 진짜 방송 이외에 테트리오 하실 분 해가지고 하시면은 금방 실력 내신다니까. 아 어딜 가야 돼서. 아하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요새 엄지님이 많이 바쁘셔. 바쁘신 건 좋단 얘기죠. 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야 기가 막히네. 이야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바로 그냥 꼴등은 아니지만 공격을 많이 당하셨나보네. 그니까 뭐가 지나갔지? 나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5위 안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아 나감 이런 못 나가. 아 못 나가. 약간 아퍼 초반부터 그렇게 주시면 아프다고요. 아프다고요. 안 아프게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살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저거. 아 이거 왜 바꿨지? 바보. 바보 고스. 바보 고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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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바보 바보. 그래도 조금씩 되고 있는 중. 좋아요. 좋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자 이제 해볼까? 네 꼴등은 아니다. 오 축하 축하. 하지만 우리는 노려야 될 건 1등입니다. 꼴등이 아니라는 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간 1등을 할 인재라고요. 인재. 어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공격이 매서워? 어머 아! 아 잘못 났어. 하지만 이렇게 티스핀을 한번 해보고 하는 거지 뭐.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엄지님. 일 잘 보시고요. 위험해 위험해. 잠깐 왜 이렇게, 이렇게 공격이 매서워. 안돼. 아 전력 찐 진심으로 상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수님들. 왜요. 와 어렵다. 그들만의 리그 온.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스트리머인가 시청자인가. 내가 테트리오 하고 날 때부터는 시청한 느낌밖에 들지 않는데 나는 과연 방송인인지. 야 근데 진짜 잘하신다. 언제 저 실력으로 올라가지? 야 돌아가실 듯 하면서 안 돌아가셔. 해설진 어떠신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시나리가 또 그만큼 해설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한테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컨셉을 잘 못 잡아가지고 인기가 없는 스트리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수분들이 많은데 안 해야지. 뭔 소리예요.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된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 랭크 리미트가 존재하는 이유. 랭크 리미트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지요. 그렇다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우리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예 불가능 예측 아니에요. 가능해요. 파서블.
임파서블 아닙니다. 파서블입니다. 네. 고시나리도 나중에 100만 유튜버 돼가지고 여러분과 한참 만나는 날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아직은 안되지만. 이런 한순간의 실수로 저렇게 망하졌죠. 저는 한장르, 그 원래 한장르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오르긴 하더라고. 처음엔 더디지만 저처럼 이제 종합게임 스트리머는 약간 좀 더뎌요. 많이 게임이 이제 이게 여러가지 게임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얼굴을 공개하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의 인식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고시나리.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재밌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공격만 없으면 돼. 공격만 없으면 돼. 공격만 없으면 됩니다. 오모모모 잠깐 안돼. 와 튕겼다. 이런 한 게임만 파면 그냥 고인물 됨. 진짜요? 아 한 게임 파볼까? 아니야. 아 이게 죄송합니다. 야 그르만의 리그 온. 자 제가 아카이모노님하고 예, 스프레임님께서 자 해설을 하려고 했는데 끝났어요. 예 해설을 하려고 해설시 자 어? 해설시 어? 뭐지? 해설 어? 아 유성인법첩 유성인법첩? 코우가 인법첩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 뭐 그렇긴 하죠. 고스나리 스타도 스타크래프트도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자 시작합니다. 근데 테트리오는 이거 최대 몇 명이서 몇 명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뭔 지금 스타단이에요 무슨? 스타단이 왜 나와? 스타단이 왜 나와요? 스타단이 왜 나와요? 자 다들 진정하세요. 진정하셔야 됩니다. 진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줘야 고스나리의 존재도 알릴 겸 설마 고스나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없으시길 바라며 잠깐 피해를 받고 있는 쪽이죠 지금. 오 잠깐 위험해. 와 죽는 줄 알았는데. 아 999명? 999명까지 가능해요? 한 번에? 이거 외국 유입도 안 들어오나? 외국분 유입 안 들어오나? 일본어 영어 다 할 줄 아는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야 많이 들어온다. 저 뭐예요 저거? 불 나는 거 저거 뭐야? 불 나는 거? 자 아카에모노님 대 슈프림님의 지금 대결이 시작이 됐고요. 야 뭐지 효과가 대박인데? 효과가 대박이야. 야, 자 누가 이길지 아직 몰라요. 지금 테트리오 방송 두개동 오 어느 분 방송이요? 또 어느 분 이거 공개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분인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끼님은 그냥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시지 않고서는 안 돼. 아 그렇죠? 그분은 인기 많아요? 빈씨님 라이브 켜서 보고. 아 빈씨님이 누구시지? 처음 들어보는 애. 아 그렇구나. 아무튼 라이브 응원합니다. 와 공격이 계속 들어와. 나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거. 뭐야
아 진짜요? 세계 랭커? 이야 멋있다. 역시 한 우물을 제대로 판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만. 천상계구만. 저는 이제 천상계 학교 내내 천상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테트리오 하는 방법, 일반인들이 게임하는 방법은 고스나디 방송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욕이 됐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엄지니? 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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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아! 또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된 건가? 아 남녀공학 부러우다. 남녀공학 좋다. 고시나이도 남녀공학 다니고 싶었다. 오 올클리어. 하지만 올클리어에도 당하지 않으시는 아카이모노님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요? 근데 저는 남녀공학이 좋아요. 다녀본 적은 없지만 근데 제가 뭐지? 1단이면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남녀공학. 남고는 미쳤어요. 맞아요 남고는 진짜 미쳤어요. 아, 남의 신체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안 되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깨닫게 돼. 자기네가 뭔 발언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PTSD 발동, 아. 이런, 고시나리가 히어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아, 나 처음에 대대대님, 엑시라라고 해가지고. 나 욕 비슷하게 하시는 줄 아는데 그 랭크가 엑스란 뜻이구나. 예, 아 네, 이게 고스네리가 아 저기 아 이게 자꾸 눈이 나빠져가지고 네, 네 눈이 나빠져가지고 그래요. 네 잘못 읽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학교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아 언젠가 하 참.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파. 잠깐만 벌써부터 하지만 고스네리 그냥 당하지 않는다. 그냥 당하지 않는다. 구창한다. 그냥 당하지 않는다. 않는다고. 봤죠? 고스네리가 예전에 그 고스네리가 아니라니까. 예전 그 뉴비 고스네리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아니 예 아니 오산은 아닙니다. 오산 아니에요. 오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전 그런 이만. 아 알겠습니다 대대대님. 자주 눌러오세요 우리 대대대님.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잘 자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꼭 눌러오시고요. 시스템 바꿔서. 아 그들만의 리그가 벌써 아 그렇구나. 저도 원래 기본 PC 세팅 하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우리 엄지님 화이팅 하세요. 고스나리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되시는 일 다 잘 되실 수 있도록 고스나리가 언제든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남 이렇게 험담하고 하시는 분들 치고는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 축제라고요? 가고 싶다. 어느 학교인지 고스나리한테 귀뜸이라도 한번 주시면은 어차피 놀러가진 못하겠지만. 아 놀러가고 싶다 진짜. 옛날에 그 대학교 학교 축제 진짜 많이 놀러가고 그랬는데. 난리 났었죠 고스나리 그 대학교 축제 갔었을 때. 진짜 난리 났었죠 진짜. 아 그때 당시에는 고스나리가 그래도 난리였었는데. 복지 운영 아 뭐 아 저희는 축제도 수학여행도 단축 수업도. 잠깐만 축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학여행도 없고 단축 수업도 없다고요? 시험 끝나면은 즐거우셔야죠 VIP님. 왜요? 무슨 일이세요 VIP님? 갑자기 테트리오를 가장한 소통방송. 와 튕기셨네. 네
수학여행.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휴가 내 가지고 한 3박 4일 정도 여행은 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일본 여행밖에 안 가봐 가지고 얼른 이제 병원부터 알아봐야겠어. 전부터 빼고. 동지시네요. AWE. 아, 진짜요? 저는 WASD, 그 다음에 JKL 이런데. 부산으로 잡았는데. 아, 진짜요? 이런 코로나 망할. 아, 그래요?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거 한번 건의 받아봤었는데, 목소리 괜찮으셔가지고 라디오 방송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어드바이스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 그냥 게임도 좋아하고 못하지만 게임이 뭐야? 웃기는 거야. 어, 다행이다. 왜 이랬지? 아니. 고추냉이 말린다. 망했다. 망한 미지만, 하지만, 아직은 고추냉이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 안 죽었어. 아직. I'll be back. I'll be back. 꼬치나리. 안돼! 잠깐! 위험해. 아니, 갑자기 맹공격을 하면은, 아카이모노님, 꼬치나리 그 뉴비인데, 살려주셔가지고, 영도 좀 지금, 호텔까지 비싸져가지고, 그렇지. 그렇구나. 이사 학교, 아참, 학교 테트리오 한다는 사람. 저희 학교 돈 없어서. 근데 그거는 돈이 있어도 아마 안 가지 않을까. 그건 안 가는 게 더 좋아요. 네. 야, 가볍게. 아, 학교 측에서 e스포츠 테트리오 어디 갔어? 나도 e스포츠 같은 거 한번 해볼까. 나중에 인원 많이 있으면은 지금 푸세카랑 테트리오는 한번 e스포츠 한번 해보고 싶다. 저기 그걸로 그 뭐냐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토너먼트 잘하시는 분이 위주가 아닌 컨디션 위주로. 네, e스포츠 테트리스라고 쓰고 제트리스를 하셨죠. 제트리스 게임을 잠깐 봤는데 약간 테트리오를 만들려다가 만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그래픽이 약간 제트리스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제 그거 하시는 유저도 있으실 테니까. 야, 어렵다. 어려워요. 하지만 고시나리가 극복했어요. 좋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격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필. 와우, 어렵다.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이 세요? 좀 약하게 부탁드릴게요! 아파! 공격이 너무 아프다고요. 아팠다고. 와, 또 아픈 게 들어왔다. 끝났다. 아! 머리 패트밖에 없으신 고수님. 갑자기 고수님의 제트리스라고 말합니다.
제가 먼저 유리멘탈인데, 아, 유리멘탈이었어요? 고스나리가 탈 유리멘탈인데. 이거 방탄유리야! 뭐, 뚜뚜뚜뚜뚜. 아, 예. 한 번도 안 하던 제트리셋의 1차 멘붕어고. 아, 1인 개발, 오! 1인 개발로 치고 그 정도면은 고퀄리티인데? 어, 멘탈 강하실 것 같은데? 고스나리 방송을 꾸준히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멘탈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제 방송 10분 이상 보면은 멘탈이 나가지 않나요? 야, 저 스트림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잠깐만, 아우, 잠깐만.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어, 잠깐만, 위험해, 위험해!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요? 혹시 저도 제 멘탈은 어떨 것 같아요? 충분히 강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멘탈, 아, 그걸 광기라고 하는구나. 제가 광기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기. 그걸 광기라고 하는군. 야, 저게 저렇게 된다고? 우와! 신기하다. 아, 무대. 무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무대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알지. 이제 고등, 뭐냐, 저기, 고등교육 받으시면은, 이제 PPT 같은 거, 이런 거, 막 발표,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되게 떨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랬는데.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야, 묻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아, PPT를 만들고. 어, 형형이 저랑 약간 비슷하신데. 네. 야. 아니, 검은 콩니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아니, 조가 4명인데, 아, 검은 콩님은 왜 혼자 하세요, 그거를. 그러시면 안 돼요. 어? 가셨구나. 아, 배터리 없으셔가지고 가셨구나.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를. 그, 와, 진짜 너무, 진짜 그 조언들 진짜 너무 한다고는. 끝났다고 뭐 고마워 해주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 특, 끝났다고 고마워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특을 알아. 그리고 나중에 또 하면은 이제 권리인 줄 알고 이번에도 부탁해 이러고 또 하겠지. 호의가 계속되면은 둘린 줄 안다. 어떻게 돌아야 되지? 아니! 공격이 한 번에 들어와! 네. 진짜 다, 그때 한다고 말한 게 더 충격. 야, 진짜. 그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검은콩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래. 좋게만 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만 하면은 진짜. 진짜, 만만하다는 건데. 만만하게 본다는 건데. 나는 내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진짜 극혐합니다. 고스나리야 원래 뭐 이렇게 당하면서 놀림도 받고 이러려고 뭐냐 방을 만든 거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최소한엔 돈은 있어야지. 이건 진짜 너무하지 이거는. 어, 내가 생각해도 열을 받네 아주 그냥. 아. 에휴. 그니까, 다음부터는 더 강해질게요, 네. 진짜 천사신 거예요. 진짜 천사신 거, 맞아. 진짜 천사신 거야. 조별과제, 진짜. 그니까, 취지는 알겠죠. 조별과제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 취지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죠. 테트리오를 가장한 소통방송, 온.
보스나리가 꼴등이잖아. 그쵸, 사회에서, 그니까 사회에서 똑같이 돼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줄 잘 서야지 성공하고, 그런 거를 이미 거기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 참, 진짜 열받네요, 진짜. 개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참. 아니, 잠깐만. 개인 얘기 안 할 테니까 좀만 봐주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잖아! 잠깐, 너무 힘들잖아! 아, 잠깐만. 아니, 아. 아니, 그러면 아니, 저쪽으로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살려주시면서 해줘야지. 바로 그냥 컷 해버리시면은, 고스나리, 뭐, 어떡해요. 야, 어렵다. 네모 때문에 죽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고스나이도 지금 열심히 강해지려고. 제가 요령이 없는 것 뿐이지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게 들어가요? 저 안 들어가지 않나? 아, 적혀놓는 거구나. 야, 실수인 줄 알았는데 실수가 아닌. 야, 어려워요.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조금만 수정해서. 맞아요.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무튼, 야, 엄지님. 자, 파이팅 할게요, 진짜. 응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꼭 성공할 겁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잘못 났다.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실리, 넌 할 수 있어. 좋아. 내가 누구를 엎긴 거야. 그냥 누구도 엎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 잤다. 잠 났다. 아, 젠장. 와, 어렵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스레이도, 아, 살았어요. 내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10분간 실수한 줄 알았어요. 아, 자꾸 생각을 하지? 아,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반갑습니다. 우리 고수분은, 저, 뉴비를 위해서 한번 져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냥 의중만 엽줍습니다. 예, 안 봐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2학년은 한 번 정도는 고스나리가, 그, 이긴다는 그런, 뭐지? 그, 약간 희열을 한번 느끼고 싶어서. 저거 바로 부활을 하시니까. 와. 저렇게 봐주시는데! 오야, 잠깐만. 와, 졌다. 아. 나만의 페이스 다시 되찾았. 오! 축하. 닌텐도 안 한 지 일주일 됨. 아, 닌텐도 안 한 지 일주일 됨. 무료 단차, 오, 진짜요? 무료 단차 5성이 나왔다고? 좋아요. 평화로운 오늘도
이 방송에 평화롭지 않은 실력자들이 떴다. 야, 위험하다. 야, 조금만 까딱했어도 금방금방 이렇게 올라가니까 위험위험해요, 진짜. 벌써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 와, 어렵다. 야, 어려워요. 잠깐. 아니, 뭐, 방심만 하면은 바로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미치겠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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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극복했다. 와, 극복했다. 잠깐.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어떻게 사신 거죠? 고스나리의 실력으로 살았습니다. 네, 조금 살았는데 바로 죽었어요. 네. 조금만 이렇게 본 실력만 내셔도 금방 사라질 핑거스넥 같은 존재 고스나리이기 때문에. 고스나리도 아예 실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실력이 오르고 있어요. 이제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아까랑 똑같은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야, 위험합니다. 아! 자꾸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되는데. 괜찮아. 나도 이제 고인물 분들이랑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실력이 좋아졌을지 몰라. 실수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습관도 아니, 실수를 딛고 넘어서는 그런 게 중요하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잘못도 누구나 할 수 있어. 문제는 그걸 뛰어넘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오늘 고스네가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진짜 조별과제에 진짜 열받긴 한다, 진짜. 아씨. 제가 검은콩님이었으면 진짜, 와, 진짜 돌아버렸을 텐데. 아, 생활 속에 열받네, 진짜.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잠깐. 아니, 평화롭게 하고 있는데 바로 죽이시면. 아카이모노님, 지금, 네. 이거는 반살인이라고요. 뉴비들을 발도 못 붙이게 하는 아주. 아, 엄지님, 남친 안 나와서 괜찮아요. 아, 예, 남친 안 나와서 괜찮대요. 남친 부럽다. 큐. 야, 뛰어넘을 수가 없네. 자, 각성. 뛰어넘어 보자. 뛰어넘어 보는 거야. 아카이모노님께서 약간 힘 빼시고 이러시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힘을 안 빼셔요. 고스나리 오면은, 우와, 고스나리 왔다, 바로 공격이다! 하면서 막, 연속기를 그냥. 그니까, 너무 높은 벽이에요. 맞아요. 아무튼, 검은콩님, 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고스나리 방송 꾸준히 보시면은 언젠간 좋은 결과 생깁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이거는. 고스나리, 저는 약속은 지킵니다. 아, 근데 위험하다. 이건 완전 말렸는데? 자, 살려줘요. 잠깐 공격하지 마!
저 저번에 엄진이 남친 쇼했는데 픽도 뜯어졌어요. 아 진짜요? 퍼클 맞으니 아프네. 저는 진짜 그냥 아파요. 와 천상계의 벽이 이렇게도 높습니다. 진짜 연습해야 돼. 자 주말에 아 주말에 연습해야 되는데 할 건 많고 아 편집도 해야 되는데 편집도 아 요새는 그냥 풀 영상만 올리고 있으니까. 아 네 맞아요 제가 드릴게요. 네 크라운님 끝나고 나서 드릴게요. 야 무서워 무서워. 나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무서워.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저게 저 나오는 온도 따라줘야 되나봐. 자 링크 하나 드릴게요. 들어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커버하시면 어떤 거? 이분 한 판이면 되겠네. 특정 글자 빼고 부르기? 그게 있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신선한 아이디어 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일단 한번 커버 해보고 반응 좋으면 그때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커버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고 커버를 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 쌓이고 하면은 그때 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 아니 아니 잠깐만. 우와. 춤? 그래서 앞에 만약을 붙인 거죠. 아 그렇죠. 아 굿. 아 좋아요. 역시 4인분 열이 받지만 네 4인분의 그 뭐라 그럴까 저기 과제를 하신 분 봐봐요. 진짜 아이디어 뱅크야. 아이디어가 떨어지지 않을 때마다 견책을 해야겠어. 일단은 고스나리가 부를 수 있는 곡으로 한번 해보고 반응 괜찮으면 이제 그때 이제 푸세카 곡이랑 이제 이것저것 한번 해보려고. 아직 감기가 다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감기 나오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노래만 먼저 올려놓고 일단 애니메이션 노래 있잖아요. 옛날 애니메이션 노래 같은 거 이런 거 먼저 커버해서 먼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푸제카 음악도 좀 올리고 이럴 생각입니다. 네.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걸 하면 되죠. 뽀로로하니 고시나리 클래스가 했는데 뽀로로하니 아니요 뽀로로. 물론 뽀로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 들어왔어요. 잘 오셨어요. 자, 샘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나리에 그림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일하는 게 제일 싫어. 스펀지밥 제일 싫어하는 노래.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네. 자, 시작합니다. 네. 핑핑 아무리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월요일? 와! 월요일! 아, 충격이었어. 나 진짜 충격의 도가니였어, 진짜.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텐션이 갑자기 좀 올랐어요, 네.
어서오세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아니, 고스피다리한테 이렇게 공격하지 말라고요 했잖아요. 아, 잠깐.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봤죠? 고스피다리가 노리고 있어요, 이거. 아, 근데, 아, 잠깐,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딜이 엄청나군요. 그러니까요. 여긴 고인물이 청정실 가지고 놀 수 있는 곳. 맞아요. 여기는 뉴비분들한테는 도전의 곳이고, 저기 고인물분들한테는 쉼터입니다. 쉼터. 네. 고인물분이시라고 하면 쉼터이시고, 만약에 뭐냐 청정실로 가시면은 약간 좀 고생 좀 하실 겁니다. 네. 그만큼 많이 맞을수록 실력은 쌓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디를 보아하니 센별 왠지 랭크가 X 정도는 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우와, 순돌님 보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 줄어가지고 슬럼프 왔습니다. 슬럼프. 맞아요, 생존 능력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고스나리 방송을 보면 생존 능력이 올라가요. 면역도 되고요. 네. 이걸 아까 우리 뭐냐 저기 뭐라고 불렀죠 이거를? 네, 광기라고 합니다. 광기. 네. 출첵 감사합니다. 고하 안녕하세요. 뭐야 튕기셨잖아. 얼른 들어와요. 아카이모노님, 아카이모노님 튕기신 거 맞죠? 들어오셔야 돼요. 자, 혹시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링크 남겨놓습니다. 좋아하는 게임이 오프라인 파티? 닉네임에서 랭크가 보이나요? 네! 센별 맞죠? 맞죠? XE랭크 맞죠? 맞다니까. 굴시나리가 그래도 뭐냐 테트리오로 처맞은 랭, 뭐냐 처맞은 전적이 많은데 대만. 아, 그래요? 여러분은 새해 뭐 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새해 목표 있으신가요? 새해에는 내가 이런 걸 꼭 한번 이뤄보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위험하잖아. 그렇게 많은 공격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위험해! 찼다. 아! 쳤다. 아, 새해가 뭔가요? 아, 새해에 그 떡국을 먹는 날이 새해입니다. 예, 떡국을 먹는 날이 새해라고 보시면 합법적으로 떡국 먹을 수 있는 날. 떡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때는 떡을 꼭 먹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날, 떡국 날이죠. 네. 이제 우리가 만 나이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나이가 한 살씩 줄어듭니다. 주식 같이 성공하죠, 순돌님. 순돌님, 저도 망했어요. 네. 잠깐 제 피셜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기 하나 주식이 지금 80% 이상 물려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슬프다 진짜. 대회 입상이요. 아, 진짜요? 아, 물음표예요? 아, 진짜요? 틀렸어요? 아, 샘별리엠. 아, 강하실 것 같은데. 얼른 들어와봐요. 아, 2년 동안 아 물었다는 게 좋은 건가요? 물어? 뭘 물어? 아, 주식이요? 아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나쁜 거예요. 네, 팔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10만원을 투자했으면은 10만원 이상 나오면은 이제 잘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10만원 뗐던 게 갑자기 만원 되면은 9만원을 잃은 거잖아요. 그때 물렸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공격 확 들어오면 위험하잖아요. 뉴비분들 깜짝깜짝 놀래요. 안 돼요. 그런 습관 고쳐요. 안 돼요. 아유. 낸도도 사보고 싶어. 뭔데요? 아, 2.82 속도만 나죠. 오, 예, 자오. 젠장. 1등이었다가, 아, 이런. 여러분들의 나중에 주식 하지 마요. 아니, 해도 되는데. 시장을 알려면 주식을 해야 되는 건 맞아. 여윳돈으로 해야지, 이제, 여윳돈으로 하는 게 투자고, 빚져서 하는 거를 도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빚져서 하지 마세요. 굿즈 위주로 이루고 싶네요. 아, 낸도가 뭐예요? 낸도? 낸도로이드. 아, 1등이나 2등이면, 어. 진짜요? 아쉽다. 야. 맞아, 왜 거짓말창이 말. 그냥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 얘기도 거짓말 같다. 아. 사실, 그냥, 삼성에 바로 취직되었으면 했는데, 나는. 저는 그냥, 중소기업 다니면서 스트리머 하고 있는지라, 저는 방송으로 성공하지 않으면은, 뭐냐, 이제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성공길이 막혀버렸어. 오, 오셨구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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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워. 간지러워. 이 정도면 간지러운 수준이죠. 잠깐 조금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 그만 때려주실래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만 좀 때려주실래요? 왜 이렇게 계속 때려요? 아! 진짜 내가 맞았어. 아. 괜찮아. 이런 거 위기를 기회로 고스란히 전매 특허잖아. 자, 이렇게 공격하면은 고스란히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 됐어. 아주 좋아. 나나나나나. 좋아요. 고스나리가 또 누군가를 없애버리긴 했지만 악의는 없다고, 예,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짝대기가 많아. 짝대기가 나오라고 할 땐 안 나오다가. 여기다 둬야 돼. 그치. 망했다. 어우, 잠깐. 아, 망했다! 과제 한 1, 2, 3, 아, 나는데 1과제, 2과제 만점 하나 놓고. 와! 진짜요? 스타님 어서 오시고요. 야,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샘별님이시겠죠? 샘별님. 아, 안 돼. 우리 다 성공해야 돼, 진짜. 진짜 가제 성공해야죠. 진짜
와, 공격이 이렇게 들어온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와, 겨우겨우 살았네. 걔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살았네. 아, 자꾸 공격하지 마요. 그래도 살았다. 거짓말처럼 살았다. 아니 아니 살았다고 하는데 왜 다들 고스나리 못 죽여서 안 당해놨지? 야, 와, 살았다고 세 번 얘기했는데 세 번 다 죽었어. 네, 진짜 아파요. 맞아요. 아니 지금 테트리오를 가장한 소통 방송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 이렇게 세게 때리시면은 어 고스나리가 얼마나 피출혈이 많겠습니까? 이러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겠죠. 과다출혈로. 야, 게임 자체를 받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테트리오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테트리오 해야 돼요. 네. 디티 캐논이 뭐야? 안 돼요. 더블 트리플 티스핀. 오. 이런. 드디어. 됐어. 아니, 아니. 잠깐만. 다들 진정하시고. 아, 진정하시고. 진짜 진정할게요. 진정할게요. 아직 고스나리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 또 안 했는데. 벌써 끝나면 안 돼. 그러게요. 아니 몸만 좀 게임 하려고 하면은 끝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대화밖에 없는데 게임은 못 하겠고 대화밖에 안 되는 어떡해요 지금. 아, 시작하면 바로 끝나는데 대화라도 해야지. 아니 이게 뭐 이래요 이게 진짜. 그나마 이제 몸이 좀 나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기침만 좀 나오는 거 빼면 이제 완전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얘가 꽃밭인지 지뢰밭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노트를 좀 잘못 밟으면은 바로 그냥 사망각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 티는 불똥으로 죽는 뉴비 아닙니까? 그 중에 1인자가 고스나리고. 젠장. 이거 자존심을 허락할 수 없다. 자, 고스나리,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소통 없어. 바로 이제 실력으로 갑니다. 실력으로. 이제부터 제가 먼저 죽어가지고 소통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소통 방송 끝났습니다. 이제 소통 방송 이제 끝났다. 이제 고스나리가 열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보자. 다 가만. 아! 가만 안 두고. 아니 잠깐! 어떻게 한번 봐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소통할게요! 아! 와! 야, 소통할게요. 아니, 소통한다니까! 아니, 소통한다는데, 소통 안 한다고 이렇게 바로 신사시키는 게 어딨어요. 유튜브 꼭 구독 눌러줘요. 네. 이 영상 올라갑니다. 네. 죽어야 소통하죠. 아, 그런 거예요? 젠장. 마치 고스나리가 빨리 죽어라 라는 듯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네. 고스나리만의 착각이겠지. 설마. 어? 이래봬도 게임 스트리머인데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소통도 중요하지만 게임 실력도. 아, 이거 잡았다. 잠깐만. 난 빨리 소통하기 싫어. 안 돼. 아, 소통은 하고 싶은데 자 빨리 죽기 싫단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죠. 네. 아니 공격이 엄청 와.
와, 그나마 안정권에 있어서 다행이지. 와, 장난 아니다. 야. 야, 불똥이 그냥 고스란이한테는 이게 그 있잖아. 그 속담이 뭐 있어요? 저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속담. 아!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개구리. 그 개구리, 개구리. 아, 캐로로 말고. 아, 잠깐. 아, 뭐지? 아, 뭐지? 그 뭐지? 돌. 돌 뭐지? 돌. 돌 뭐지?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야, 엄청 두둑에 맞네. 김오치. 아, 무심코 던지듯 이렇게. 역시 아이디어 뱅크, 저의 지식, 저의 브레인. 네, 저의 브레인 검은콩님이십니다. 맞아, 맞았어. 역시 브레인. 아, 잠깐. 근데 이거 뭐 잘못 뜬 것 같은데 한참.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뭐 순간 잘못 뜰 뻔했네. 아니, 공격이 그냥 매섭게 와요. 와, 공격 봐요, 공격 봐요, 공격 봐요. 오지 마! 공격 오지 마! 안 돼! 아, 진짜요? 그 내가 참당할 수 있었구나, 그랬죠. 저기, 스타님, 스타님, 저기, 저장, 잠깐 저장 한번 금지하실래요? 저장? 저기, 그, 저장 금지. 아, 끝 시간이 알겠습니다, VIP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기, 그, 추적 체크 한 번씩 해주세요. 추적 체크 안 하신 분은. 유튜브 구독 안 하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저기, 그,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용어가 기억이 안 나. 어, 나가셨네? 왜 나왔어요? 다시 들어와요. 홀드, 맞아, 홀드. 홀드였다. 좋아요. 자, 한 판은 하고 있겠습니다. 샘벨리 어떠해요? 힐링이 좀 됐나요? 네, 힐링이 좀 되셨습니까? 고인물 분들한테는 힐링 캠프. 아, 되게 잘못 된 것 같은데? 힐링 됐죠? 어, 지금 그 표시는 힐링이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힐링이 되셨구나. 아주 기뻐요. 고스나리한테 아주 기뻐요. 이러고 이제 팔취하시고 막, 아, 이 스트리머 뭐지? 하면서 막. 분명히 테트리오 방송이라서 들어왔는데 테트리오보다 말만 이렇게 많이 하는 막 스트리머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설마?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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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와, 이거 못하겠다. 토킹토킹이 좋아요. 아, 그래요? 토킹토킹도 하죠. 스타님 이번에 홀드 빼고. 나 오늘 각성했습니다. 네, 방송인으로서의 한 단계 각성을 하고. 아이고, 잘못됐다. 아! 됐다, 좋아. 이런 식으로 릴렉스하게 해주고요. 난 릴렉스하지 않았죠. 아, 아, 진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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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렸다. 만 말렸다고 해서 포기할 고스나리가 아니다. 포기할까? 응. 아니야. 아, 위험해.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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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부스 모모 있는데요. 우리 순돌님께서는 어떻게 직장은 어떻게 적응을 잘 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떤 부스? 좋아, 이걸로 제가 많이 두드겨 맞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실력이 더 상승이 되어 있을 겁니다. 힘들죠. 그냥 남의 농을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힘들죠. 아마 내려와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혼자 일하시는 거라 많이 힘드실 샌드위치 만들기랑 해보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식 와주신 걸 환영합니다. 해보자님도 아직 치킨 3마리 남아있어요. 출첵 연속 30일 찍어가지고 얼른 치킨 드시길 바래요. 우울한 건 어떻게 좀 나아지셨나요? 고스나리 방송 오면은 우울함이 싹 날라갑니다. 날라가죠. 그리고 고스나리가 우울함이 시작이 되죠. 뭔가 크게 잘못된 방송 고스나리. 뭔가가 잘못된 방송. 뭔가가 이상해. 뭔가가 이상해. 아니, 고스네한테 이렇게 공격을 많이 퍼부으시면 안 된다고요. 소통방송 고스나리 위험해. 자,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됐죠. 좋아, 나쁘지 않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네. 모바일로는 안 돼요. 컴게임입니다. 아, 부스 뭐 하셨는데요? 마시멜로 굽고 코코아 마시고 쿠키도 있고. 와, 축제 가고 싶다. 고스나리가 나중에 시간 나면은 진짜 여러분들 축제 놀러 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귀신의 집 인기가 많을 만하군. 오! 많이 들어오셨다! 좋아요. 카지노? 카지노? 아니, 학교에서 카지노?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네, 학교에서 카지노는 교육적으로 안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장래희망에, 강릉 무신랜드야? 저기, 그 랜드 직원, 이거 나온단 말이야. 와, 근데 공격이 진짜 매섭다. 공격이 끊이질 않네. 와, 공격이 끊이질 않아. 아이고, 제가 누군가 리타이어 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와, 다행인가? 아, 참났다. 아, 네! 강제 스톤 발송. 아, 크라운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타짜가 꿈이 되는 마신이네요. 아니, 왜 그러실까? 도박을 도박을 뭐, 아, 이거 다 기억이 안 난다. 아, 아깝다. 강원이라 그럴 수 있나. 아, 강원에는 그럴 수 있겠군. 나중에 아니야,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고스톱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2일 풀로 만들고 다 못해서. 아, 고스톱 방송을 하게 되면은 올인 나는 고스나리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네, 경각심을 시험해보실 필요가 있어. 밑장백입니까? 네, 탕진나리 탕진잼. 혹시 그 손목은 몇 개인가요? 손목 두 개 다 있나요? 네, 원래 그런 거 밑장 빼다가 걸리면은 저기 손목까지 날아가는데. 네, 손목까지 하나 두 개 맞죠? 네, 맞길 바랍니다.
야, 위험해요. 손모가지란 표현이 좀 센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어어어! 괜찮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고스나리의 능력을 발동! 표현 위기였다고 한다. 대핀치! 어, 잠깐. 아, 거대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돼. 돼, 돼. 돼, 돼.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제발, 제발,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줘! 살려줘! 어! 쩔릴 뻔했어요. 그니까요. 고니, 고니 나리. 고니는 그래도 성공이라도 했지. 아, 그 대사가 기억이 안 나네. 대사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성대모사를 못하겠다. 아, 재미라는 거지 하면서 막 하는 거 있는데, 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큰일 났군. 스티머로서 빵점이구만. 아, 안 돼. 자숙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줘요.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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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짜 타짜. 아, 어렵다. 야, 어렵다. 그러니까요, 연말에 다들 뭐 하세요? 시나리네 이제 방송하고 이제 쉬는 날 이제 가족 오면은 가족끼리 이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신년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정하고, 저만의 버킷리스트 정해서 한번 하고. 내년에는 꼭 여행 가자는 게 목표긴 한데. 저게 일부러 티스핀을 만드는구나. 그렇구나.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망했지만. 와. 와. 저거 안 죽는 게 신기하다. 야, 위험하죠. 위험해요. 꼴등했어. 세상에, 꼴등했는데 레벨업한 건 무슨 경우야. 자, 두 판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망했다. 벌써부터 향기가 난다. 망했다라는 향기가 난다! 와,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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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잠깐만, 살려줘요. 아니, 고스나리, 살고 싶어요! 살았다. 됐죠, 좋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생존만 했을 뿐인데. 생존만 했을 뿐인데. 안 돼! 아, 잘못 났어. 후덜덜. 후덜덜.
다들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궁금합니다. 저한테 왜 그래요? 실력이 투어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냥 느낌인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수 한번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두 번 다음에 위험할 때쯤에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빼주고 이제 짝대기 있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넣어주면 되는데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니까 잠깐 두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해서 한번 해주고 한번 넣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격이 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약간 층이 있어야 돼. 와, 근데 잘한다. 고인물분들은 진짜 못당하겠어. 아, 위험하다고요. 아니 벌써부터 이거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은 와우, 어렵다. 어렵네요. 꺾여버린 실력. 꺾여버린 건 실력뿐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꺾여버렸어요. 하지만 고스냐는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 여러분 입에 고스나리 내가 키웠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야, 저게 저렇게 들어간다고? 저게 실수가 아니었단 말이야? 야, 야, 감탄밖에 안 나오죠 지금. 그냥 끝났다. 우와, 저게 된다고? 야, 아슬아슬하게 연명했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안 돼. 탑니다. 노홀드 어렵.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핸디캡으로 인해서 실력은 더 상승하실 거라 믿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다고요. 제가 핸디캡 줘서 죄송하다고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비오. 이끄죠. 아! 한 판 더 할 거야. 내가 제일 먼저 죽었잖아. 와, 뭐 이거 하지를 못하네. 강제 수통방송 보내보낸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저거 싱글 같은 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저게 들어간다고? 야, 다르다. 한 판 더. 뭔 소리예요? 그러지 마요. 오늘도 지금 구독자 두 명 나가가지고 지금 멘탈이 나간 상황인데 그러지 마요.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지금은. 아, 진짜요? 그냥 저기 쳐봐야겠다 유튜브에.
강의 같은 걸로 해줄라나 아니면 그냥 플레이 영상을 올려주나? 그걸 모르겠네. 아,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됐다. 어머머머. 어머!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왜 이렇게 아파? 아, 잠깐, 잠 눌렀다. 아. 아파요.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언팔로우도 잊지 말아요. 매니저님? 맞아요. 저희 매니저십니다. 네. 매니저십니다. 아주 든든하죠. 네. 마음 든든합니다. 네. 한 판만 더 할게요. 네. 찐막입니다. 찐막.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자, 과연 고스나리가 이렇게 소개하고 구독자는 얼마나 늘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게 해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위험한 뿌리잖아요! 와, 진짜 위험한 뿌리다. 아! 와, 미치겠다. 안 되네. 어서오세요. 아직도 팔로우 안 하셨다면 언팔로우. 야, 제가 방송을 그만하기 원하시는구나. 아, 제가 방송하기를 그만하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의징차라 들었습니다. 내년 계획은 스트리머스의 생활을 끝이다. 그니까, 계획이 있겠군요, 여러분. 저는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저를 찾아 떠나갑니다.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고스나리. 야, 오늘 진짜 소통 진짜 마음에 들겠다. 야, 멋있다. 저걸 일부러 하신 거겠지? 야. 야. 무섭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도 많이 놀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주무시고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